자, 김봉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 동안 뭐 여론조사도 많았고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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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론조사가 많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취임 6개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상파 3사에서 했고요. 예. 그 얘기하기 전에 거기서는 하여튼 뭐 좀 달라요. SBS는 28% 잘했다가요. 예. KBS는 30%. 또 MBC는 33%. 요거 왜 다른 겁니다? 요것도 좀 짚어주세요. 왜 이렇게 달라요? 굉장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예. 왜 달라요? 조사 시간대가 이 열심히 이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시간대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시간대 뭐 10시부터 가령 저녁 뭐 8시까지 했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시간대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책 성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등록되어 있는 이 시간대에 네. 그 시간대에 얼마나 잡았는지는 모르는 거죠. 보통은 이제 조사 시간을 조사를 시작을 하면 네. 초반에 이제 많이 잡힙니다.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녁 시간대에는 많이 안 잡히죠. 아... 예. 근데 저녁 시간대에 보면은 그 일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상당히 아무래도 예. 예.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이겠죠. 윤석열 정부한테 사회 좀 비판적인 뭐 시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최근에 그 근로하시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일터에서 또 사망 사고도 많이 나서 네. 최근 그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낮에만 조사하면 그분들은 추출이 되지를 않죠. 그럼 가중 증가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중치를 줘도 추출할 때 이미 적게 추출이 되면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선거 때는 좀 그렇게 안 하죠. 선거 때는. 선거 때, 예, 선거 때를 보시면은 선거 때는 응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 많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지금은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선거 때는 보통 한 15, 16, 17 요 사이였다고 하면 네. 지금은 10, 11 요 사이니까 한 3분의 2 수준으로 응답률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예. 하여튼 뭐 지상파 3사라고 하는 데서 예, 예. 차이들이 이렇게 현격하게 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네요. 지상파 3사도 각자 조사 시기도 다르고 문항도 다르고요. 네. 조사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나온다라는 거는 오히려 있을 수 없고 조금씩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예. 20% 후반대에서 예. 30% 초반대로 이게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째 고착화되어 있다. 그렇죠. 네. 국정 긍정률이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1년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못해도 한 40%대, 50% 요 사이 요 정도가 적합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주 뭐 대형 이슈 없이 이명박 네. 그 전 대통령 그 시기에는 굉장히 큰 대형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미 FTA라는 게 당선자 시절서부터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이슈가 있어서 네. 폭락했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1년 차로서는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예. 정권이 이렇게 자기 지지율이 20% 후반. 예. 어떤 때는 뭐 조금 다른 여론조사에서 30대 초반. 이렇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예. 뭔가 좀 확장하려고 하는 정책을 피잖아요. 그런데 예.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나와 있는 20%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잡기 위한 그 정책만 피단 말이죠. 언어라든가 인사라든가 그렇죠. 뭐 김문수 같은 사람이 그거라든가 예. 그거 유튜브에 많이 의존한다든가 뭐 이런 걸 보면은 예. 이렇게 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걸 확장하고 예를 들면 잘못했습니다. 사과. 뭐 이상민 장관 뭐 사퇴시키고 총리 사퇴시키고 예, 예.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한다면 고 지지율 갖고 이 정권을 난 유지해 나가겠다.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여기 이제 대선 때 보면 네. 11월 그러니까 대선 때 윤석열 현 대통령이 당시 이제 후보가 네. 확정됐을 때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확 뛰었거든요. 그렇죠, 뛰었죠. 그러다가 김건희 여사 당시 그 네. 뭡니까 후보 부인의 네. 문제가 계속 터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021년 12월에 쭉 빠집니다. 네. 쭉 빠져서 예. 이게 2021년 12월 말 정도 되면 최하치를 이제 보이는데 그 최하치 수준하고 지금 국정 긍정률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종 악재에 의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컨벤션 효과면 좀 더 붙는, 그러니까 중도 성향 유권자분들이 좀 와서 지지를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싹 빠진 상태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요거를 성향화돼 있다 표현이. 예예. 예. 그 고 사람들만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서 약간 더 약간 이제 수치로만 보면은 약간 더 붙어 있기는 합니다. 한 그는 뭐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3% 4% 포인트 정도 더 있기는 한데요. 방금 그러나 28%는 예. 또 고 24%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갤럽에서 최하 24%가 네. 두 번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갤럽 수준에서 당시 2021년 악재가 겹쳤을 때 이준석 그 당대표와의 갈등도 아주 최고조로 그 시기, 그리고 김건희 당시 후보 부인 사과까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국민 사과까지 있었는데 그때가 한 25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25에서 아. 27 사이니까 24에서 지금 28 사이라고 하면 딱 그 수준이죠. 그 수준인데 방금 교수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네. 이번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의 긍정평가 이유가 대북 강경 대응이 40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지금 있는 20% 후반대 요 긍정률을 더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는 대북 강경책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 대북 강경책만 해가지고 제가 방금 이제 40에서 50 사이니까 네. 대략 제 느낌에는 대통령실에서는 한 45 정도를 관리 지표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50을 이제 돌파하면 더 좋게 하겠죠. 대통령실 입장에서.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40 밑에는 또 방어하기가 겁이 나죠. 여기서는 30대에서 20%대 막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관리 지표로서 40 한 5 정도를 논다고 했을 때 네. 거기까지 가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그러니까 최소치. 요거는 대북 강경책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네들 그 흔히 얘기하는 집도키라 그러죠. 하여튼 예, 25, 24% 예, 최 마지노선이죠. 그렇죠. 거기서 넘어지면 이제 정권은 끝나는 건데 예. 그 선을 유지하고 그 넘어질까봐 예, 그 예. 밑으로 내려갈까봐 제일 두려운 거겠죠. 그러니까 거길 지켜야 된다 어떻게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걸 갖고 흑자가 예, 예.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이제 바둑에서도 아생연호 살타라고 해서 예, 예. 자체적으로 이제 든든하게 자기 집을 마련해 놓고 상대의 대마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대북 강경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약간 뭐 이념적으로 좀 센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에서 더 밀릴 수 없는 부분. 그건 무너진다고 봐요. 예, 그거는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요걸 지킨 상태에서 확장은 무엇으로 갈까? 그래서 두 단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단계로. 그런데 제 느낌상 네. 두 번째 단계에서 확장으로 간다면 그거는 경제거든요. 아니면은 서민 복지라든지 이렇게 좀 뭐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는 없어요. 지금.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제 우리 그림표는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24, 25, 뭐 조금 더 올라가면 28, 예. 뭐 39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네 정권은 끝난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뭐 강경 반원이라든가 뭐 극우 유튜버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뭐 정광훈 목사라든가 이쪽의 목소리를 자꾸만 키우고 문재인은 종북 주사파, 이재명은 부패 정치인. 하면서 요층을 계속해서 이건 무너지면 자기 정 끝난다.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뭐, 1차적으로 끝이 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위험해지는 위험해지는 거죠. 예, 20% 중반이 무너져서 초반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조사에서는 이게 10%대라는 의미거든요. 아. 전화 조사에서는 이제 20% 초반이면 온라인 조사에서는 10%대로 네. 내려온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언론 발표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거의 고착화 돼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지금 예, 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확장하려면은 말씀하시는 민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렇죠. 경제인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악화되고 있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악화되는 게 네. 저는 이태원 이 참사가 굉장히 악화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그럼 뭐. 빅데이터 보면서 한번 그 얘기 나눌까요? 예, 예 처음에 또 하신 빅데이터가 어떤 거죠? 빅데이터는 화면, 이제 네, 화면을 띄우면서 먼저 가져왔습니다. 네, 네, 네. 한번 화면에도 좀 띄워주십시오, 장 PD님. 네, 이건가요? 예. 네, 네, 네.
말씀하시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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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화면인데요. 예,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 이게 한 주 동안에 어떤 키워드를 네. 본 겁니다. 이슈 분석 최신 이슈에서 이슈 키워드를 봤는데 1위는 이태원 참사네요. 역시 1위는 이태원 참사가 네. 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위가 이태원 참사고요. 그 네. 이태원 참사가 여기 보시면은 그 직전 주보다 살짝 떨어져서 예 그렇지만 아주 언급량은 많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군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여기서 네. 나머지를 보시면은 네. 희생자 명단 다섯 개 더 올라왔죠. 이거 중요한 키워드네. 이태원 참사 특검 한 개 더 올라왔죠. 예예.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거 경기 침체도 커요. 2위예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이거는 뭐 새롭게 등장했고 이거는 그 뭐입니까 강원도 네. 레고랜드 예예 예. 예, 예. 김진태발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이태원 참사 그 다음으로는 국민들은 경기 문제, 경제 예.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 네. 직전 주에 이 미사일 북한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 미사일과 관련된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덮지를 못했습니다. 이슈가 이태원 참사가 지금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와 같이 희생자 명단, 이태원 참사, 또 불법 증축도 비슷한 류가 될 텐데요.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악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이와 같은 새롭게 나타나거나 하는 것들도 악재고 네.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미사일 폭주가 덮질 못한다.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방금 그 우리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 대북 강경 대응 그래서 이제 이 긴장이 긴장 부분이 상당히 그 뭡니까 대통령 긍정률에 어떤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와 같이 제한적입니다. 영향이 안 먹히는 거네요. 예전에는 북풍 한번 불면은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 천안함 그 사건 가지고도 그러면은 선거가 완전히 보수 쪽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내용은 바로 이태원 참사가 이와 같이 아주 아주 심각한 그리고 그 다음이 경기 침체다라는 네. 건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역할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안전 문제. 그렇죠. 예, 그 다음은 바로 하는 문제. 예, 그렇죠. 경제 문제. 그 다음은 바로 전쟁과 같은 예, 국방인데 네. 예,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지금 이 정부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넘어가 주시면은요. 예. 요 밑에 거는 예, 밑에 거는 이제 아, 그, 언급량이 워낙 예, 이제 많이 언급량이 조회량이 나온 예, 거군요. 살짝 빠졌는데 참사에서 살짝 빠지면서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는 네. 거는 그러면 이슈가 지금 이슈가 성장 주기를 이슈 성장 주기상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각을 달리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특검. 아, 특검이라. 예, 예. 뭐 국정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희생자 명단 이런 내용들. 희생자 명단도 굉장히 예. 사람들이 관심이 예. 많군요. 여론에서는 희생자 명단도 있겠지만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예. 아니면 책임자와 관련된 경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럼 바로 또 네. 보시고요. 다음 화면 좀 예. 보시죠. 예. 이와 같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어떤 네. 그 예 이거는 요 아르고스는 언론뿐만 아니라 소셜 다 포함한 겁니다. 아, 이태원 그래요? 참사에 대해서 네네네. 예, 이렇게 지명도 나오고 있지만 네. 여전히 경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경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네. 윤석열 대통령 예, 국정조사 이렇게 예, 나타나고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향소도 있네요. 예, 분향소가 있죠. 또 행안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예, 바로 이상민.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요 박홍근, 주호영 등 주요 국회 내에 있는 네, 네. 예. 여기서 김은혜 등장했습니다. 김은혜 등장했군요. 예. 웃기고 있네. 제가 이거 뭐 그 검색량으로 봤는데 네. 요거는 이제 언급량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이버 같은 그 검색 엔진은 검색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김은혜 검색량이 사실 상당히 최근에 높아졌거든요. 검색량이 많아졌거든요. 그거는 역시 김은혜 씨의 또 그 뭡니까 웃기고 있네 발언 아죠 발언이 아니고 필담이죠. 네. 그 내용. 그 내용들이 지금 노이즈를 만들고 있기는 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좋은 노이즈가 아니다.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고 있다라는 다음 화면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네. 예. 네. 네. 예. 다음 화면은 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하루 동안
어제 하루 동안에. 어제 하루요? 예, 예. 요거는 이제 비카인스에서 언론에서 언급됐던 키워드들이 어제 하루 동안입니다. 비카인스는 이제 언론 그 관련, 언론입니다. 네. 예, 언론 기사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예, 조 바이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들은 뭐 미국 그 중간선거. 예, 예, 중간선거 관련된 내용이고요. 공화당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민주당 국회 검찰 행안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행안부가 이렇게 적지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더불어민주당도 당연히 나오고 있죠. 이건 압수수색 당해서 그런 거고요. 예, 압수수색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압수수색이 이제 정진상이 뜨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좀 그랬다. 그래서 검찰도 이렇게 예, 등장하고 있죠. 역시 이제 지역명으로는 중국, 광주, 뭐 유럽, 영국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기에서 가장 작지만 이, 그 작은 규모이지만 큰 네. 키워드는 이태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은 요 네. 키워드들 어제 하루에 정리된 네. 키워드들의 어떤 빈도수를 보시면은 네. 예, 역시 윤석열. 아 윤석열이 제일 많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MBC와 관련된 그 내용도 있겠습니다. 네. 외국 나가는데 이제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 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수사, 그다음에 이런 그 미국 얘기도 나오고요. 정진상 역시. 이재명도 많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키우시던 이제 강아지를 이제 반납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이태원이 여전히 많습니다. 미국이 이와 같이 미국 중간선거가 이렇게 예, 이게 미국 민주당일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공화당도 나오고요. 그런데 예, 이태원이 아직도 여전히 예, 이렇게 예, 많은 이태원 참사를 국민들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예, 심각하게 바라보는 네. 건 아직도 언론에서 이와 같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 주시면 네. 뉴스 검색 결과 예, 이것도 뉴스, 이것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 이게 완전히 일이네요. 예. MBC 탑승부로. 예. 이게 이제. 이건 언급량은 아니고 아마 이게 올라온 순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예 아.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계 반응도 예예 예. 네. MBC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주시면은 윤석열 네. 다음 제가 이태원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예 아. 예. 여러 가지 뭐 나오고 있죠. 네. 대응들 아. 뭐 영상 구청장 문제 이분이 조금 예. 헷갈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작고 네. 큰 이슈가 등장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뉴스를 더 보시면은 예. 다음에 이제 그 예. 지상파 3사에서 여론조사한 것 중에서 여론조사요? 네. 예, 12구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이것도 예. 좀 짚어보죠. 예예. 예. 주제 1번입니다. 예. 네. 이 내용인데 네. 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네,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좀 예. 예. 이게 지금 적절하지 못했다가 지금 73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단하네요. 예, 예.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이거는 이제 예, 이 내용은 이게 MBC 내용이죠. 네. MBC 내용입니다. 아, 이건 MBC 내용인가요? 아. 예, 예. MBC 코리아 KRI의 아, MBC에서 예, 조사한 겁니다. 거. 예, 예. 7일부터 8일 성인 1천 명 네. 대상 조사하고요. 네. 예. 자세한 사항은 예. 중앙 여론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네. 되는데요. 아, 72.9지 않습니까? 그럼 73이죠. 75에 가깝죠. 70보다는. 그럼 보통 이거를 계략적으로 얘기할 때 4명 중에 3명 됩니다. 아,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이 조사를 다 찾아온 게 아니고 갤럽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번 정부 대통령 긍정률이 낮아지는 네. 그 시점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외교 문제 있었죠. 그렇죠. 외교 발언, 비속어 논란, 바이든 그다음에 예.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다 찾아봤는데 70 넘는 게 없습니다. 아... 갤럽 조사에서 70 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 70 나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비호감도가 악재일 수가 있는데요. 요거 73이거든요. 이게 KBS 조사에서는 69점 몇 나왔으니까 최소 7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 이게 예 요 결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절했다가 22.0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결과는 아마 상당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문제가 앞으로는 하방 압력으로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예, 보여주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수습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네요. 예. 총리 경질, 뭐 이상민 장관 경질, 예. 예를 들어 구속할 놈 구속시키고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 하방 압력은 계속해서 있다가 이슈 피로도 때문에 어느 순간 굉장히 크게 작용하려는 이제 다른 하방 압력에
부정적 시너지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 긍정률이 확 꺼질 수가 있어서 요 부분은 한번 봐야 된다. 매우라는 게 50.3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 수치를 네. 표는 지금 제가 따로 뽑았는데요. 네. 이 표를 보시면은 예. 표는 굉장히 지금 요거는 이제 다른 거고요. 예. 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다가 46. 예. 적절했다가 한 48이니까 똑같습니다. 와, 나뉘는 거죠. 예. 보수, 진보 중에서는 뭐 92 적절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 93.8, 정의당 뭐, 지지자 중에 92.7. 거기는 완전히 100%라고. 야권 중에서는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예, 보수 중에서도 예, 보수 성향자분 중에 적절하지 못했다가 58입니다. 엄청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네. 오늘 요 수치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72.9. 요거 하나가 이번 주 여론을 다 보여줬다. 나머지는 뭐 여기에 따른 내용이죠. 아주 무서운 수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런 문항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때 광주 방송인가에서 나왔던 네, 맞습니다. 건데요. 예. 그게 55가 나왔었죠. 네, 네. 제가 그 수준으로는 이제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봤고 그때 4명 중에 3명이라고 할 수 있는 75 정도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수치가 지금 거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MBC 탑승시키지 않은 거 예, 예. 이 부분도 더 부정화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가 이건? 요 수치가 MBC 거니까 그래서 MBC를 탑승시키지 못했다? 야, 이거는 거기는 지금 이건 그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 MBC 탑승은 이제 어제 얘기 나온 거. 아, 예. 이슈는 반영이 되지 않았죠. 이거 때문에 언론을 예, 탈압하는 예. 거니까 결국. 예, 예. 국민의 입을 막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네요. 공교롭게도 MBC에서 발표하는 또는 MBC 취재 결과가 저 대통령실에 좀 약간 충격이 있는 거는 맞는 거 같네요. 네, 예. 예. 네. 여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요 수치 72.9는 심각한 수치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된 원인, 그리고 이상민 장관 거취로 이어지는데요. 네. 이 조사에서. 네. 같은 조사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예. 사전 대비 부족이 절반입니다. 정확하게 드러나네, 뭐. 예. 사전 대비 부족. 대처 실패, 신속한 대응 실패,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전 대비 부족. 인파에 귀책하는 그, 응답자는 그 20.5%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있는 거네요. 아무리 그렇죠. 것이 떠들어도. 예, 굉장히 예, 심각한 수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슈를 보시면은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지금 과연 어디까지 이제 경질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상민 예, 장관입니다. 거취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 거취인데 여기서 보시면. 55에 가깝습니다. 사퇴해야 된다. 절반에서 약간 넘었죠. 사퇴할 필요 없다가 40이니까 오차범위 내에서도 우세합니다. 예. 요 결과 또 넘어가시면 네. 예. 국정조사 실시. 아, 이거 좀 보죠. 예. 국정조사 실시는 네. 이건 로데이터를 올려놨네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오차범위 이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즉시 국회가 국정조사 실시하여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지켜본 후에 추후 논의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 국정조사에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도 검찰 수사를 조금 보자라고 하는 것에 좀 쏠릴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오차범위 이내에 팽팽합니다. 네. 49.9, 44.3. 그런데 KBS도 비슷한 문항은 없거든요. 거기서는 오차범위 내에 벗어났습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는 여기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후라는 이 예.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예예. 아, 예. KBS는 얼마나 왔어요? KBS는 다릅니다. KBS는 예, 네. KBS는 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네. 요 내용이 예,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예. 뒤에서 보시면은 경찰 수사 상관없이 실시하라가 43.1. 그런데 경찰 수사 지켜본 후 결정하자가 33.3. 거의 이제 9%대 9.8 차인가요? 요렇게 1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얘기는 국정조사를 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그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제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는 게 이제 국민의 신뢰가 예예.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로 가는 예예. 야당인 민주당으로 가는 예예. 그런 추이다. 예. 그리고 민주당을 그렇죠. 믿어야 국정조사를 믿는 거거든요. 사실로. 맞습니다. 넘어가 보시면은 네. 이번에는
이거 MBC 조사입니다. MBC 네. 조사에서 이번에는 특검과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특검. 아, 예. 예, 예.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가 51.6입니다. 오. 절반이죠. 예. 반대한다가 39.1이니까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대단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네. 거죠. 이렇게 보면은 국정조사라든지 네. 특검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나오고 네. 그 관련자들 예. 그래서 네. 경질이 필요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KBS 조사, KBS 항공리서치 조사로 좀 넘어가 주시면은요. 네. 예. 이태원 참사. 예. 여기서도 예. 예, 이겁니다. 이 KBS 아까는 72.9 나왔었죠? 네. 여기는 69% 나오네. 여기서는 69.6입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45.4. 네. 비슷하죠. 70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70에서 네. 72니까 상당히 높다. 국민 대다수가 그죠? 예, 잘못하고 있다라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예.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예, 거네요. 여론은 이렇다. 잘못하는 여론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정부 대응.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예, 지자체나 정부와 지자체 책임론에 대해서 네. 책임이 있다. 네. 아, 66.1입니다. 3명 중 2명입니다. 아, 이건 서울시하고 용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 여기 아, 중앙정부도 있고. 정부, 지자체. 아, 정부 책임론? 예, 예. 사실은 뭐, 정부 지자체를 그 국민께서 이거를 나누어서 용산은 책임이 있고 서울시는 없고 정부는 책임이 있고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국민들은 이렇게 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통으로 봐서 정부와 지자체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도 정부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뭐 증거가 나와야 뭐 약한 게 나와야 뭐 장관을 경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기를 본다라는 건데 책임을 안 지겠다는 예, 예. 거죠. 시기를 봐서. 근데 경찰 국도 신설하고 해가지고 정부 차원의 예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울 텐데 하여튼 책임이 있다고 보는. 예 여론에서는 이와 같이 책임에 동의합니다. 넘어가 보시면은요. 그래서 안전행정 책임자를 경질해야 되느냐, 경질해야 되느냐. 뭐 경질, 파면, 사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여튼 동의한다가 74입니다. 와, 이상민 당장 파면해야 되네. 이건 누군가는 예. 책임을 져라라는 거죠. 뭐. 그렇죠, 책임을 져라. 예, 왜 안 지느냐 이거 지금 민심이. 여기 40대가 88.3입니다. 우와, 90에 가깝죠. 60대도 높으네요. 예, 60대 이상도. 절반 밑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70대 예. 이상도 68.8%. 그렇습니다. 이상민 경질 하라는 거네요, 결국은. 이상민. 뒤에 보시면은요. 예. 한 번 더 가시면. 네. 여기서 경질을. 아,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만. 요거죠. 요거. 요거죠. 진보, 보수. 보수에서도. 보수에서도 60.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66.4가 아까 박삼민 박사하고 나눈 얘기가 경질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매우 상식적인 건데 근데 예. 이 정권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제가 예.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 정말.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설문에서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할래라고 했더니 경찰청장은 자 보시면 경찰청장만 해라 청장과 행안부 장관까지 해라 국무총리까지 해라가 50. 국무총리까지 다 들어가는 국민 절반은 국무총리까지 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피해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다 합치면은 예 그러네요. 한 95 가까이가 경찰청장은 다 포함이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뭐 행안부 장관 78, 80 가까이 맞습니다. 예, 78, 80 가까이 되죠. 79. 근데 요 사람을 계속 감싸고 있으니 예. 근데 국무총리까지가 절반 그래야만 전국이 수습된다고 보여지는 예, 거죠. 예, 총리까지 해야. 예, 그런.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 이태원 참사 관련된 마지막 문항인데요. 네. 아까 MBC에서는 국정조사가 국정조사하고 오차범위 내였었지 않습니까? 네, 경찰서 네. 그때는 이제 경찰조사를 지켜본 후에 논의하자라고 문항을 넣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국정조사 여부 상관없이 실시하자 경찰조사 지켜본 뒤 결정하자. 예, 그 다음에 필요 없다. 요게 요 두 가지로 따지면은 예, 이게 가장 해야 된다는 거지. 예예. 예. 국정조사와 관련된 그리고 검찰서 관련된 요구는 여튼 많습니다. 예. 못 믿겠다라는 거지. 예. 제대로 좀 해라. 예, 경질해라. 예. 그리고 책임져라. 예예. 예. 근데 뭐 증거가 나와야 뭐 책임진다 그러니까.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바로 경질하고 바로
수습해야 되는 건데 국가 애도 기간에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정해놓은 기간이지만 수습은 제대로 안 하고 예. 이런 식으로 방치해놓고 끼고 돌고 상상을 초월해요.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이 민심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내가 윤석열 정권 담당자라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 수위에 가 있는 거거든 지금 엄청난 위험 수위야. 그런데 아, 이걸 계속 안 하고 또 이제 아세안 또 나가죠. MBC 또 빼고 나갔으니 하여튼 뭐 네. 그런 상황으로 것이 우리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 주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갤럽 조사 예, 예. 좀 있으면 발표되는데 그거 하나 예측해 주시고 정리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제 느낌은 느낌 예, 예. 악재가 많다. 악재가 많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오차범위 내에서 저 변동이지만 네. 반등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얼마큼 하락이 되느냐인데 다른 여론 조사를 봤을 때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은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런데 일단 고착화된 그 비율은 그렇죠. 유지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계속 쓰니까 고착되지만 만약에 1, 2%포인트 정도 아주 극히 미세한 오차범위 내에서 극히 미세한 변동까지 변동이라고 치더라도 아 반등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희망을 다 빼고 또 뭐 뭡니까 뭐 그 뭐 내려가는 게 좋다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어떤 그러한 뭐 관점을 다 빼고요. 빼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보더라도 올라가긴 쉽지 않거든요. 아니,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가요. 아 그러세요? 아니, 저는 뭐 올라가는 것보다 좀 확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10%대로. 아, 그건 그런 가능성은 안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워낙 극우 세력이라든가 이쪽.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과거에는 59에서 48로 떨어진 거거든요. 아, 세월호 때는. 예. 그거는 이미 충분히 이게 컨벤션이 유지된 상태에서 두툼하게 중도층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빠진 거죠. 더 빠질 게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뭐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에서 10%로 언제 떨어지느냐. 예. 네, 이거 한번 떨어지겠죠. 조만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충격이 있으면 경제 문제 예. 때문에 떨어질 경제적인 충격이 있으면 예. 떨어진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슈만 예. 해가지고는 지금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목구멍이 이제 포도청이 돼버리면은 그때 가서 떨어질 것이다. 25% 사람들이 야 이건 나를 못 살게 하는 정권이구나. 아, 이럴 가능성이 그때는 10%로 떨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